전 그랬어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책 제목은 와르르 여리고성 성벽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여리고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높고 튼튼한 벽으로 성을 쌓았어요. 이성좀 보세요.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리고 산을 사람들과 쌓을 수 있겠어요? 이 높은 성벽이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죠?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보아라, 내게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백성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첫째 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팔이 부는 찬양대를 따라 성벽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문을 꽁꽁 닫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우리랑 싸우지 않지? 다음 날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성벽을 한번 뱅그르르 돌았어요. 벌써 6날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군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여리고 사람들이 서로 물었어요. 이제 7번째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벽을 돌아요. 그런데 오늘 지난 6일 동안 다르네요. 이번엔 돌고 7번째 돌고 진짜 크게 나팔이 불는군요. 그리고 멈췄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팔 소리가 길게 뿌 났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은 또다 같이 크게 소리를 질르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르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리고의 높은 성벽의 힘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여리고를 차지했답니다.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림을 안 보여드렸어.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림 못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게 보여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네, 오늘은 와르르의 여리고성의 성벽이라는 것을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그럼 안녕!